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 2장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2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2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에스더 2장 17절에서 23절을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합독하시겠습니다. 왕이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 모르드개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개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개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개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개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개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이렇게 수요예배를 모여 찬양과 경배를 뜨겁게 올려드리고 또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의 은혜의 빗줄기가 내리기를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적은 인원이 모여서 이 시간 예배하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두세 사람 이상이 주님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간구하며 또 나아갈 때 반드시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믿고 또 간구하고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더불어 한국교회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예배가 멈춰지고 또 가정예배로 인터넷 예배로 대체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두려움을 떨쳐내고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우리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여 부르짖고 예배하고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하나님 말씀 대언할 때 바른 말씀, 바른 복음만 증거케 하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명자의 모습. 한 번 더요. 충성스러운 사명자의 모습. 아멘. 오늘 에스더 2장 17절에서 23절 본문으로 충성스러운 사명자의 모습 첫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에스더 강의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이죠. 이번 2020년 사순절 기간은 진짜 특별한 사순절이네요.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이제 예배를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마음이 아픈데 예배를 멈춘 곳도 있어요. 실제로 예배를 멈춘 곳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이제 마음이 좀 위로가 되긴 하지만 예배를 영상 예배로 대체한 곳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떨까? 난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대체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우리 눈에서 보면 안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대체잖아요. 영상 예배로 대체잖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떨까? 그러니까 시각을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눈을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물론 저는 그 자리에서도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분명히 받으신다고 믿어요. 그러나 그것이 혹시 우리의 편의와 우리의 두려움과 그냥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 때문에 예배를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 부분도 분명히 이건 하나님 앞에서 또 기도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희망의교회는 계속해서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우리 꼴짜기까지 와서 이 바이러스가 여기까지 침투하기 어려운 곳에 하나님 세워주셔서 여기 이렇게 우리 계속 예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다른 교회들보다 더 예배하기 조금 더 좋은 조건인 것 같아요. 모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더 힘써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에스더 2장 17절에서 23절 본문으로 충성스러운 사명자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르드개 또 에스더 두 인물이 주인공이잖아요. 여기 이제 에스더서에. 이 두 인물이 어떻게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는지를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 맡겨주신 사명을 정말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예요. 크게는 이제 우리가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 있냐면 일단은
감정이 휘둘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부정적 감정. 뭐 마음 좋을 때, 긍정적일 때 뭐 누구나 하죠. 특히 부정적 감정. 그 감정을 뛰어넘어서 충성해요. 두 번째는 자기 지위 있죠. 위치. 그거를 뛰어넘어서 충성을 해요. 충성하는 사명자들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상. 당장 눈앞에 보이는 보상들을 뛰어넘어서 충성을 해요. 이게 충성스러운 사명자의 모습이에요. 오늘은 이제 첫 번째 그 감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는데 방해하는 게 이 부정적 감정이거든요. 특별히 세 가지가 우리가 충성스럽게 사명 감당하는데 이 세 가지 부정적 감정이 우리 발목을 잡아요. 첫 번째는 자존심, 두 번째는 시기심, 세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자존심을 뛰어넘고 시기심을 뛰어넘고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충성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충성스러운 그 사명자의 모습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강의를 할게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부정적 감정을 뛰어넘어 충성한다. 자, 에스더 2장 17절에서 19절까지 다시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개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이제 에스더 2장 17절에서 18절까지와 에스더 2장 19절에서는 중간에 갑자기 장면이 전환이 돼요.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에스더 2장 17절에서 18절에는 에스더가 화장도 기초 화장만 했는데 너무 예뻐 보이고 사랑받고 왕 앞에 은총 있고 그래서 막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왕으로 삼고 에스더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막 세금도 면제해주고 정말 행복한 장면이고 축제의 장면이고 기쁨의 장면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장면이 확 전환되면서 이제 우리가 쭉 그 뒤에까지 읽었던 에스더 2장 19절부터 23절까지는 막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도 막 나오고 그 다음에 이랬으면 좋겠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왕으로 삼은 뒤에는 다른 데 관심을 안 들고 오직 에스더만을 바라보고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끝내야 되는데 19절만 다시 읽어봐요. 에스더 2장 19절 시작.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는 모르드개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자, 어떻게 했다고요? 아니 왕으로 또 후궁 들이려고 처녀들을 또 모았다는 거예요. 물론 왕이었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기도 하지만 에스더 입장과 모르드개 입장에서 봐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 나쁘죠. 나쁘죠. 근데 재밌는 게 이제 모르드개가 그래서 이제 그 궁궐에서 일할 때 마침 그때 이 왕이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 그때 마침 자기가 어느 자리에 앉았냐면 모르드개는 대궐문에 앉아서 업무를 봤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마침 내가 뭘 일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하기 싫은 자리를 하나님 딱 밀어넣으실 때가 있어요. 와 이건 진짜 하기 싫다. 정말 이 잠재적 정적들 아니에요. 이 처녀들 그죠? 잠재적 정적들이 막 대궐문으로 막 들어오는데 아, 꼴도 보기 싫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누구를 앉혔어요? 모르드개를 앉혔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주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가 내 감정과 전혀 상반되는 자리일 수가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내가 볼 때는 되게 기쁨으로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자리에 하나님이 앉게 하실 때 내 기분은 정말 그럴 기분이 아니야. 아, 나 진짜 그럴 기분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혀놓으셔가지고 일을 맡기셔. 아니, 내 딸이 양딸이죠. 양딸이 지금 왕후 됐는데 아니, 이 왕, 와, 진짜 너무하네. 어? 또 처녀들을 또 모아? 아, 진짜 이게 진짜 화난다, 화가 난다. 근데 그 대궐문에 앉아가지고 많은 처녀들 들어오는 거 다 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뭐 업무들 뭐 여러 가지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꼭 그런 자리에 기분 나쁜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앉히셔서 사명 감당케 하실 때가 있다고요. 근데 그 자리를 그러면 뭐 모르드개가 약간 내가 보면은 힘을 쓸 수도 있었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아직까지는 에스더와 관계가 이렇게 드러내거나 밝히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살짝 힘써서 아, 에스더야 왕후님 아 나 오늘은 진짜 일하기 싫은데 기분 나빠 딴 데 좀 빼달라고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모르드개가 만약에 여기서 충성하지 않았으면은
그 오는 처녀들, 넌 안 돼. 넌 돌려보내고 막 이상한 짓 했을 거예요. 근데 모르드개는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기분이 나쁘건 화가 나건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기분 나쁘면은 이게 업앤다운이 심한 사람이 있어요. 업앤다운이 너무 심한 사람. 그러면 주님 앞에 충성되게 사명 감당 못해요. 주님이 어떻게 그런 사람 쓰시겠어요? 물론 주님이 쓰려면 쓸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아주 진짜 굉장히 고생해요. 이 업앤다운이 심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것도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볼 때 꾸준한 사람 있잖아요. 뭐 이렇게 있고 이렇게.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일 하나 탁 터지면 갑자기 잠수타.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우리 희망의 교회니까 뭐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 개척교회 하면서도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최근에도 뭐 제 마음이 좀 상할 만한 일들도 저도 있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예배 시간 기다리는데 목사님이 안 오셔. 목사님이 안 오시지? 목사님 상심하셔가지고 잠수 타셨어.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아니, 그럴 거 아니에요. 나 목회자, 나 설교할 사람 나밖에 없는데, 담임 목사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그러면 갑자기 주영 선사님 와가지고 설교해야 돼. 막. 뭐 전화해가지고 막. 선사님 자꾸 와주세요. 목사님이 예배 시간 지금 3분 전인데 안 나타나세요. 뭐 사고 나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충성하려면 부정적 감정을 뛰어넘어서 충성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결론부터 보면은 간단히 그 자리에서 충성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요.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이 안 맞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 세워놓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기 싫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있다가 뭘 발견해요, 나중에? 그 넷이,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 암살하는 음모를 보게 돼요. 만약에 그 자리 떠났으면 모르드개가 이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암살되면 누구도 위태로운 거예요? 에스터도 위태로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정말 나 너무너무 기분 나쁜데 막 어떤 걸 시키세요. 나 진짜 내 마음에 할 마음이 지금 아닌데 시키실 때 이유가 있다고요. 이유가.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살펴봤던 건 뭐냐면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아픔이 사명이고 은사가 사명이고 자리가 사명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 자리 주셨을 때 내 마음에 기쁜 자리만 주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거는 내 마음이 좀 안 맞는데 그 자리를 앉혀놓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것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원하는 자리만 한대. 내가 마음에 원치 않는 자리는 안 한대. 그건 무슨 사명이에요? 그건 주의 일하는 게 아니죠. 세상에서도 그렇게 일 안 하잖아요. 근데 특히 주의 일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내가 다 본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다 보니까 그 자리가 뭐 마음에 드네 안 드네 나는 그 자리가 맞네. 그건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자리를 맡겨주시든 그건 하나님이 보시고 내가 못 보는 거 하나님께서는 백수 앞을 보시고 바둑판에 수를 놓는다. 나는 아무리 많이 둬봤자 한 10수밖에 못 본다 생각하고 순종하는 게 바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한번 다시 따라해봐요. 부정적 감정을 뛰어넘어 충성한다. 네. 그러면 그 세 가지. 특별히 이 충성을 방해하는 부정적 감정 세 가지가 뭐냐면 자존심, 시기심, 두려움인데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존심을 뛰어넘어 충성하기. 우리 충성하려고 그러면 이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있어요. 주님 일 감당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쭉 말씀 볼게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내가 여기서 이걸 보면서 이 지능력 안티가 여기서 나왔구나. 앞에는 칭찬이야. 바울이 모든 편지가 다 성경이 된 건 아니에요. 바울이 편지를 더 많이 썼는데 모든 편지가 성경이 된 건 아닌데 바울이 쓴 편지들이 많은 게 성경이 됐잖아요. 신약성경. 그래서 바울서신. 우리가 보면서 은혜 많이 받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와, 여기까지만 보면은 좋아요. 가끔 여러분 뭐 이렇게 댓글 달거나 뭐 얘기 가끔 나눠보면은 앞에 부분은 칭찬이야. 막, 되게 좋아. 근데 뒷부분은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은 지능형 안티야.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편지를
쓰는 줄 알아? 말이 시원치 않아서 그래, 말이. 하여튼 말은 너무 버벅대고, 했다 하면은 길고 졸립고, 너무 이 사람 설교 못 들어줘. 이 사람 설교 잘못 들으면 죽을 수도 있어.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9절 읽어봐요.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독으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우리 희망의 교회가 오늘 딱 3층 자리잖아요. 저 옥상에서 걸터 앉아서 왜 거기서 걸터 앉아서 졸다가 또 떨어져. 물론 이게 목회자 입장과 성도 입장에서는 이 본문이 둘 다 재밌어요. 목회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말씀 듣다가 졸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대요. 근데 이걸 보면서 목사님들한테 성도님들이 얘기해요. 목사님 그러니까 밤중까지 계속 오래 설교를 하니까 이렇게 조는 거 아니에요. 짧게 하세요. 짧게. 그래서 내가 이 본문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주변 지인들하고 다른 목회자들 얘기를 하다가 하여튼 우리는 회개하고 죽이는 설교하지 맙시다 막 그러고 했어요. 바울은 결국은 또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 은혜로 이 청년 살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목회자들 얘기해요. 살릴 능력 없으면은 죽이는 설교하면 안 된다고. 뭐 이건 이제 그냥 연결해서 한번 본 거지만 어찌됐건 바울은 글보다는 말이 좀 떨어진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설교하는데 나 어떤 분은 이런 분도 봤어요. 진짜야, 나도. 거의 똑같은 거. 책을 읽었는데, 저 신학생 때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인터넷이 막 퍼진 때가 아니에요. 제가 97년도에 신학교 처음 갔으니까, 그 당시 90년대 후반 때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그때 막 인터넷이 막 나왔나, 나중에 들었나 해서 듣게 됐는데, 진짜 너무 졸리는 거야, 나도. 나도 신학생인데 너무 졸려서 막 못 듣겠는 거야. 막 픽픽 쓰러지겠어. 막 이러다 내가 유두가 되겠구나 할 정도로. 근데 글을 보니까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야, 이분은 진짜 사도 바울 같은 분이구나. 아무튼 그러면 봐요.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은 입 다물고 편지만 써야 돼요? 여기 질문이에요. 지금 주제가 이거잖아요.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정적 감정에 휘둘리면은 사명 감당을 잘 못한다고요. 첫 번째, 자존심 상할 일이 있어요.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능형 안티. 그의 글은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뭐 아주 대단하다고 하는데 근데 그분 설교 한번 듣잖아? 죽을 수 있어. 막 이렇게 놀리면서 막 하면은 기분이 나쁘잖아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내 말도 잘했으면 좋겠는데 말이 막 떨어져. 막 기분 나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라고 그러세요. 아니 너 입을 줬으면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지. 근데 이거 기분 나쁘다고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자기 거 뭐 건드릴 때 있어요. 뭐 이 사람은 말 못한다고 건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뭐 좀 못한다고 건드리고 뭐 못한다고. 그 사람 그러면 근데 마침 하나님께서 그 분야를 맡기셨어. 그 분야를 맡겼어요. 예를 뭘 들어야 되나? 하여튼 이건 뭐 실제는 아니지만 권사님은 잘 치시지만 내가 볼 땐 피아노가 내가 좀 약한데 하나님께서 그 반주를 맡기셨어요. 근데 누가 아유 저 이렇게 자꾸 틀려 저렇게 반주할 사람이 없나 막 그 한마디 딱 들었어. 그때부터 막 잠수타는 거야. 그래 에휴, 내가 왜 반주를 해가지고 이런 욕을 먹지. 근데 마침 진짜 할 사람이 없어서 맡겼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 뭐 자존심 상해. 그래 할 사람 없어서 내가 한다. 할 사람 있으면 좀 데려와. 잘하는 사람이 하게. 그러고 하면 돼. 할렐루야. 이거 자존심 상한다고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그 다음 또 언제 자존심 상하냐면 내가 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또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반대로. 진짜로 못하는 거 건드리면 자존심 상하는데 잘하는데 잘 안 될 때 그거 건드리면 또 왜 이렇게 오늘은 못해? 잘하는 줄 알았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되게 자존심 상해요. 근데 그때도 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충성이에요.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을 읽어봐.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시몬은 어부잖아요. 전문가. 예수님은 목수였잖아요.
그러니까 못질하는 전문가, 톱질하는 전문가고 시몬 베드로는 그물 내리는 전문가인데 밤새도록 수고해서 못 잡았다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난 이때가 하나님 만날 기회예요. 요새 이런 분들 있어요. 가끔 저한테 목사님 저 평생 사업했는데 이렇게 안 될 때 처음이라고. 이전까지는 좀만 머리 굴리면 됐어요. 이렇게 내가 전문가 어떤 분야에서 10년을 했는데 잘했으면은 전문가예요. 10년 했는데. 뭐 우리 집사님 지휘 누가 봐도 전문가라고 하잖아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분야를 한 20년 했어요. 아 그러면 전문가 중에 전문가예요. 전문가 중에. 그렇잖아요. 어떤 분야. 그러면 그 분들한테 연락하잖아요. 뭐 문제가 있으면. 그죠? 근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 만날 때라고요. 뭐가 하는데 막 내가 하는데 안 될 때 근데 자존심 상하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오셔서 예수님께서 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서 고기 잡으래요. 그러니까 전문적 지식에서는 안 되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이 참 자존심이 주님 만나는데 참 제약이구나. 이 자존심 상해가지고 이 그물을 못 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도와달라고 하면 주님 도와주시거든요. 이때 안 될 때가 주님 만날 때예요. 이때 주님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시는데 자존심 때문에 안 내려요. 안 내려요. 팔짱 끼고 내가 목수의 말은 들 수 없다. 나보다 50년 한 베테랑 어부가 와서 하면 내가 들어볼까 말까인데 목수의 말은 들을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이제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내 자존심 상하지만 내려놓고 나 기분 상했어. 내 목수한테까지 이제 코치 받아야 돼? 뭐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뭘 하는데 뭐 잘 안 됐어요. 아 목사님 좀 잘해보세요 하고 신학교 1학년 신대원 1학년 전사님이 나한테 얘기했어요. 야, 너, 신학교 언제부터 들어갔어? 2020년에 들어가고, 나 97년에 신학교 들어갔어. 이렇게 따질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면 엎드려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아, 그렇구나. 전사님이 저보다 믿음이 좋네요? 하고 내가 무릎 꿇는 거. 아멘 하는 거. 근데 우리는 자꾸 자기 뭐 그거 자존심 건드렸다고. 원래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 저 부분은 건드리면 안 돼. 저거 하나만 체크해주면 되게 잘할 텐데 저 사람 저 건드리면 자존심 때문에 일 안 해. 그러면 사실 그 사람은 건강한 영성은 아니에요. 그거 좀 건드릴 수 있죠. 건드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목사님 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저 버벅대세요?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하면 좀 되냐 그러면 그러면 얘기 들을 만한 거는 또 듣고 또 아니면은 또 너무 안 되는 거는 또 그냥 인정하고 네, 죄송합니다. 뭐 그거는 우리 집사님 잘 편집해 주시니까 그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내 기분이 감정이 상할 때 그때 그거를 뛰어넘어서 자존심 상하는 거 뛰어넘어서 충성할 수 있는 게 충성스러운 사명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보면 제가 아주 놀라운 걸 봤어요. 일단 말씀했고요.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21절 읽어봐요.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 이건 이제 영적인 비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다섯 달란트를 맡긴 사람이 있고 두 달란트 맡긴 사람이 있고 한 달란트 맡긴 사람이 있어요. 이제 이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결론은 뭐예요?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어요. 근데 이제 이 다음 되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제 주님 이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요. 영적으로 해석해서요. 주님이 칭찬했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칭찬한 내용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저를 이게 눈에 확 들어왔어요. 주님 입장에서는 적은 거 큰 거 없어요. 그 사람한테 맞게 준 거잖아요. 근데 왜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다섯 둘 하나 비교해서 한 달란트 입장에서 보면 다섯 달란트 너무 좋겠다 많이 받아서 그럴 것 같죠. 근데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인간이 원래 교만해요. 다 죄인이야. 나한테 다섯 달란트밖에 안 줘? 난 한 일곱 여덟은 줘야지. 주님
그러니까 나를 뭘로 보시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는 다섯 달란트를 적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똑같아요. 한 달란트도 똑같아요. 나 한 달란트죠? 두 달란트도 똑같아. 나 두 달란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분 상하고 자존심 상해도 충성하는 사람이 있고 자존심 상하면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두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어떻게 했나 봐요? 마태복음 2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기서도 똑같아요. 똑같이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두 달란트 남겼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칭찬하냐?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많은 걸 맡기겠대요. 많은 걸 맡기겠다는 게 그 뒤에는 또 두 달란트는 아닐 거예요. 20, 200 맡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다섯 달란트 받은 자도 그렇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렇고 제가 저도 회개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만큼 맡겨주면은 그거를 감사하기보다는 대부분 이래요. 주님 나를 뭘로 보시고 나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더 큰 걸 맡겨주시면 내가 더 잘할 텐데. 그런 마음 가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뭐 오케이 그런 마음 가져도 자존심 상해도 순종하는 게 나아요 불순종하는 게 나아요? 순종하는 게 낫죠. 그거예요 그거. 근데 저는 진짜로 저는 여기 고기동 이 지역에 이 앞도 아니고 맨 끝에 여기 하나님이 주신 거 진짜 감사하거든요. 요새는 그런 생각들. 하나님께서 우리 희망의 교회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춰주셨구나.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어떤 분은 저 지난주에 오셔서 권사님 얘기했잖아요. 교회에 모여가지고 뭐 오케스트라 연습하고 있는데 신고 들어와서 못한대요. 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있냐?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무슨 모여있다고 신고 들어왔대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퍼뜨리는 사람들 하면서 막 신고 들어왔대요. 우리는 누가 신고 안 들어오잖아요. 그죠? 신고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저한테 자존심 상하게 할 수도 있어요. 나는 괜찮은데 아 목사님 대단한 줄 알았는데 목사님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오케이 스케일이 참 작네요. 목사님 진흥형 안 치죠. 제가 생각하는 목사님은 대단한 분인 줄 알았는데 아 굉장히 목사님 보니까 어유 그 기도할게요. 뭐 이러면 제 자존심이 상하겠죠. 근데 난 자존심 상하지도 않아요. 왜? 난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 나는 주님이 나한테 알맞게 맡겨주셨다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무슨 얘기냐? 자존심 왜 상해요? 아, 교만해서 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너무 크게 생각하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다섯 달란트만 줘? 아, 이 적은 일. 그래도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겨주신 거에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이죠. 한 달란트 받았던 자. 자존심 너무 상했어.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5절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받으세요 하고 들었어요. 진짜 진흥령 안 트네요. 아우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얼굳은 분이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요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두었습니다. 흙 축축 흙 털어가지고 불구선 드렸어요. 그래서 결국엔 나중에 뺏겼죠. 이 사람 굉장히 기분 나빴어 지금. 자존심 너무 상했어. 아 나한테 한 달란트를 줘? 아니 이 교만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되게 높게 평가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다시 그걸 그대로 돌려주니까 결국 뺏기잖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충성할 수 있으려면 진짜 중요한 거예요. 너무 자존심 내세우면서 사역하면 안 돼요. 그 자존심을 내세운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거예요. 바울이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어떤 사람과 일하는데 부딪혔어. 막 근데 나보다 좀 못난 것 같은데 더 많은 일을 맡아. 자존심 상해. 자존심 상하면 안 돼요. 그 뭐가 자존심 상해요? 자존심 상할 거가 없어요, 진짜. 자존심 상할 거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는 절대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자체를 비교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게 주어진 것을 충성되게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달란트 비유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가져야 될 거 하나가 자존심 상하더라도 하는 거. 일단 자존심 안 상하고 하면은 최고예요. 자존심 안 상하고 하면 그 사람 진짜 겸손한 건데 자존심 상해도 할 수 있는 거. 난 그것도 필요해요.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하다 보면 지금 모르드게도 자존심 상하고 아 막 진짜 열받고 막 하는데 그 자리에 꿋꿋이 앉아가지고 할 수 있는 거. 그다음 진짜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거 잘 읽어봐요. 마태복음 27장 40절 42절 시작.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할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정말 예수님 자존심 모든 상할 수 있는 걸 다 얘기한 거예요. 그것도 혼자서 안 하고 함께 희롱하면서 대제사장들도 서기관과 장로들과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여튼 이거는 지능형 안티가 아니라 대놓고 자존심 상하게 만들었는데 뭐라고 했냐 예수님이 하셨던 영적인 말씀 성전된 그 육체를 가리켜 한 건데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던 말씀 가지고도 비꼬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또 예수님의 정체성 건드리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왜 십자가 달려있냐 너는. 그 다음에 진짜 자존심 상하게 건드린 게 마태복음 27장 42절만 읽어봐요. 시작.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뭐 예를 들어서 목사님 제가 가가지고 막 다 기도해줘서 지금 막 코로나 걸린 사람들 막 다 낫다고 봐요. 만약에. 근데 그러면서 나는 걸렸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서 다 났어요. 목사님 걸렸어, 막. 그래가지고, 목사님만 격리돼가지고, 다른 목사님 오셔서 설교해야 돼, 막. 뭐, 얼마나 희롱당할 거예요, 그죠? 아이고, 꼴 좋다, 막 이럴 거예요. 남은 구원하고, 뭐, 남은 치유하고, 뭐, 죽은 자도 살려고 한다는데, 너는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뭐라 그래? 넌 이스라엘 왕이라며.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래야만 우리가 믿겠다.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의 최종 사명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인류를 죄에서 대속하시고 구원하시는 거죠. 그 마지막 최종 사명이에요. 사명. 자존심. 사명이 중요해요? 자존심이 중요해요? 대답해봐요. 목사님 저는 자존심이 더 중요해요. 곧 죽어도 자존심이에요. 아 그런 사람들이 있어. 곧 죽어도 자존심. 곧 죽어도 자존심. 그러니까 제가 벌써 이제 3년 전에 횟수죠. 2018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역을 이제 내려놓게 하시면서 잠깐 우리 아내랑 같이 애들 데리고 차를 타고 우리 저기 잠깐 여행이나 한번 다녀오자 그래서 속초를 갔나 어딜 갔나 이렇게 한번 가는데 차를 타고 이제 운전할 시간이 많으니까 얘기를 쭉 하면서 아내랑 그런 거예요. 뭐 계획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당신은 앞으로 뭐 어떻게 할 거고 그럴 때 당연히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해야지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는 다시 유치부 하라고 해도 할 거야. 진짜 그랬어요. 나는 어디 저 시골에서 나 유치부 목사 하라고 해도 그러려면 나 할 거라고. 왜 난 말씀 전하는 자리에서 복음 전할 거라고. 근데 우리 아내가 나중에 신학교 가서 유치부 전도사가 됐어요. 나는 담임 목사 시키고. 진짜 그 마음이었어요. 그러면 누가 이제 그러더라. 아, 그 자존심 상할 게 뭐가 있어요. 아니 유치부 아이들 가르치면 그게 내가 더 작은 영혼을 가르치는 거고 성인을 이렇게 말씀 전하면 더 큰 영혼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 아이의 영혼보다 더 귀해요? 아, 똑같잖아요. 아니, 똑같잖아요. 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마음을. 근데 자존심이 신기하게 안 상하는 거예요. 안 상해. 그게 자존심이 상하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존심하고 사명 중에 자존심이 더 중요한 사람들 많아요. 사단이 그러면 계속 그거 건드리는 거예요. 그 감정 건드리는 거예요. 자존심 한번 상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근데 나 진짜 요새 자존심 상하는 얘기 들어봤어요. 우리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는 거의 해당이 안 되는 말이지만 자, 요새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교회들 예배 쉬잖아요. 그 많이. 그 이제 모여서 하는 건 쉬고,
멈추고 뭐 가정 예배나 인터넷 예배를 대체되는데 우리는 계속 드리겠다 했어요. 나는 이거 되게 영적인 거라고 봐요. 이때는 이거는 영적 저항이에요. 영적 저항이고 성경에 보면 남은 자 그 사상이 있어요. 남아 있는 사람 누군가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하겠다, 지키겠다. 심지어 이렇게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도 나중에 이게 지금은 당연히 아니지만 그럴 만한 위기가 있을 만한 상황도 아슬아슬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해 볼게요. 기도해 보니까 코로나 사태 때 동참 안 했던, 그러니까 쉬라고 했는데 안 했던 저기가 아마 많은 교회들이 이 사태가 끝나고 나서 이거를 정치 쪽에서 아마 교회에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무조사나 뭐나 이런 걸 해서 교회들 한번 다음에 이게 흔히 말하는 길들이기예요. 다음번에 조심해야 되겠다. 다음번에 위에서 명령한 무조건 따라야 되겠다 하는 거. 이거는 뭐 그렇게 안 되면 좋겠지만 교회들이 앞으로 국가의 간섭을 많이 받게 될 거예요. 러시아 선교사님인데 9년째인가 하고 있는데 수목교회 쪽 러시아 선교사님이요. 그 선교사님이 친구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얼마 전에 이제 카톡 나눴는데 너무 힘들다. 기도 좀 해달라고. 거기는 국가에서 한번 이렇게 쓱 그 저 공안들이 한번 나왔다 가잖아요. 그럼 세금 엄청 때리는 거야.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뭐 소방법 위반, 뭐 위반 뭐 해가지고 엄청나게 때리는 거 간대요. 근데 이거 하면 이제 나는 뭐 계속 뒷돈 좀 주고 뭐 이렇게 하면은 괜찮은 거야. 교회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한 번씩 그렇게 그냥 핍박을 하는 게 선교지에서 목회하는 게 어려워요. 선교사님들 엄청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교인들 이렇게 있는 저기가 뭐 선교를 쓰면 좋아. 재정이 그냥 다 그런 대로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고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뭐 이거 안 하면 뭐 추방 뭐 명령 뭐. 그래서 선교사님 앞으로 뭐 1년 기간을 줬다고 해서 1년 동안 뭐 하여튼 잘 보이라 이거야, 잘 보이라. 그때부터 우리나라도 시작이 됐어요, 이미. 이미 됐어요. 앞으로 여러분, 교회에 국가가 많이 간섭할 거예요. 아무튼, 그런데 내가 무슨 자존심 상한 얘기 들었냐면, 교회들이 이렇게 동참 안 하는 교회들 있잖아요, 코로나 사태 때. 왜 안 하냐? 헌금 때문에 그렇대. 와, 난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아, 진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물론 우리 교회는 거의 해당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러면 내가 기분 나빠서 안 해 예배 안 해 그럴 마음까지 뭐 진짜 들 마음 정도까지 자존심 상하더라고. 내가 진짜 그 말에는 자존심 상하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됐다 그냥 욕 먹어라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언제 교회가 별걸 가지고도 다 꼬투리 잡을 수 있어요. 욕 먹는 거야. 그래 욕해라 그러면 나는 예배하겠다. 야, 뭐 그럴 수도 있구나. 여러분 자존심 안 상해요? 나 자존심 상하던데 그거. 근데 주님이 그래 예수님은 네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었던 십자가를 내려오라.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 못하구나. 그럼 뭐라고 그래요? 지금 십자가를 내려오면 우리가 믿어주겠대요. 만약에 뭐 이런 거죠. 만약에 너희들 거기 동참하면 너희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걸 헌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믿어줄게. 그러면 갑자기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 확 바꿔가지고 자존심 상해서 그렇게 결정해야 돼요? 우리들 자존심 상했어요. 자, 나오지 말고 집에서 드려요. 그렇게 해야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사명이 중요하냐고요. 자존심이 중요하냐고요. 다시 한번 대답해봐요. 사명이에요. 자존심이에요. 여러분, 자존심 내려놓고 사명 감당하기 중요해요.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실 거예요. 잠언 25장 13절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예, 여러분 우리 정말 주님 마음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희망의 교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보세요. 시기심을 뛰어넘어 충성하기. 예, 두 번째로 우리가 충성스럽게 사명 감당하려면 시기심이라는 부정적 감정도 뛰어넘어서 충성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자존심 상한 거예요. 이게 자존심은 사실 그냥 나 개인과 관련된 건데 시기심은 다른 대상이 있어요. 다른 대상. 나 말고 다른 대상. 설 내가 목회자면 나 말고 다른 목회자. 권사님들은 권사님 말고 다른 권사님.
집사님은 다른 집사님, 전사님은 다른 전사님. 이거 뛰어넘지 못하면 역시 또 사명 감당하는데 발목 잡혀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서 13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고린도 교회는 정말 건강하지 않은 교회였어요. 파닥 나눠졌어요. 얼마나 안 건강했냐면 신학도 없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까지 내가 이해해. 근데 거기에 그리스도파가 있어요. 그리스도는 파가 아니라 아니 맨 위지. 아, 이거랑 비슷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몸에서 손가락 잘라줘도 살죠. 발가락 잘라줘도 살아요. 심장이나 뇌 없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죠. 아, 근데 그것도 구분이 안 되나요, 여기는? 그 정도도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지금 신학도 엉망이에요. 그리스도파는 아니지. 그죠? 아니, 바울도 민망했을 거야. 아마 아볼로, 베바도. 아니, 내가, 고린도교회 파당이 나눠져 있는데, 바울, 아볼로, 게바. 한 파가 그리스도파래. 아니, 정신 나간 것들 아니야, 이거? 아니, 어디 감히. 이거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주님 수준의 파로 올라섰구나 안 하고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나뉘어졌냐고. 너희가 누구 이름으로 세례받았냐? 예수 이름인데 내가 그 수준으로 날 높이냐? 그러면서 바울이 못하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그리스도는 차치하더라도 이렇게 바울, 아볼로, 게바 이 정도면은 경쟁심이 생기잖아요. 시기 질투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거 잘 아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요. 내가 너무 시기 질투가 센 사람이 있어요. 그건 회개해야 돼요. 근데 나는 아닌데 주변에서 그렇게 시기심을 부추겨서 만드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여기 바울은 아니었죠. 바울은 아닌데 누가 그걸 부추긴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저는 이제 희망교회에서 너무 좋은 게 안 했어요. 정말 그런 거에 너무 자유해. 없잖아요. 그죠? 누가 와가지고 희망교회 어떤 다른 목회자랑 나를 비교하거나 시기 질투나게 하는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굳이 있다면, 전사님, 나보다, 목사님도 훨씬 찬양이도 잘하던데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100%. 나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좀 내 큰 교회 사역해 볼 때는, 그 사역자들이 문제인 경우도 있어요, 가끔. 저를 포함한 거예요. 본인이 시기 질투가 너무 센 사람이 있어. 그래서 누가 좀 잘하는 거 못 봐줘.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하면서. 그 부서별로도 있어, 부서별. 우리 부서가 더 잘해야 되는데, 뭐. 머리 아파 죽겠다, 진짜. 정말. 너무 막 머리 아파요. 그리고 그걸 또 옆에서 와가지고 부추겨. 부추겨, 막. 바울이 최고인데, 저기선 아볼로가 최고라는데요? 그럼, 뭐, 그것 때문에 또 밤잠 못 자는 거야. 내가 최고로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 부서가 짱이어야 되는데 뭐 요거 뛰어넘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뭐 생기냐면 동역자끼리 싸워 시기심과 질투심이 생겨서요. 그때 그 해결책은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7절까지 읽어보시죠.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게라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해결돼요. 한방에 해결돼. 한방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 근데 내가 진짜 너무 많이 봤어요. 동역해야 될 사람들끼리 서로 시기 질투로 끌어내리고 죽이고 모함하고 약점 잡아서 갖다 바치고 자르고. 아따네 진짜. 나는 앞으로 희망의 교회가 정말 더 부흥하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많아지고 목회자들도 많아져도 정말 다 이런 마음으로 다 사역하도록 내가 먼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서기원 목사 너부터 담임 목사부터 네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그래서 누가 많아지면 반드시 그게 있어요. 누구랑 누구랑 어떤 사람을 눈으로 볼 때 잘하는 사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나는 보이던데? 나도 보여요. 잘하는 사람 보여요. 그리고 좀 못하는 사람도 보여요. 그러면 꼭 그거 가지고 또 이렇게 나와요. 말이 나와요. 누가 더 잘한다, 못한다, 뭐 이렇게 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못하는 사람은 잘하도록 끌어주면 되고, 잘하는 사람은 잘하니까 많은 걸 맡기면 되고. 할렐루야? 근데 안 되는 데는 못하면은 못한다고 이렇게 욕먹고, 잘하면 또 잘한다고 시기 질투해서 끌어내리고. 아, 이게 뭐냐고요? 왜 그러냐? 자꾸 내가 I'm something이라고 그래서 생각해서 I'm something. 난 something이야. 난 뭔가 대단한 사람이야. I'm nothing이 돼야 돼. I'm nothing.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야지 이 시기심에 여기 올무에 안 걸리는 거예요. 시기심에 올무에 걸리면은 시선이 바뀌어요. 시기심은 하나님을 못 바라보게 하고 그 시기심의 대상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요거 바울 같은 경우면 요 소리 들었으면 바울은 만약에 이 올무에 걸리면 누굴 바라봐요? 아볼로. 저 아볼로. 또 하나? 저 베드로. 나중에는 그리스도? 예수? 이러면 정신 나간 거죠. 이때는 정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나 희망의 성도들 부탁합니다. 나 I'm nothing이라고 생각하고 그 신앙생활 하시고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저부터 희망학교 담임 목사도 아 nothing이야. 나는 주님이 세워서 그냥 여기서 주님께서 사명 감당하게 하신 거고 아니 주님이 나를 옮기시고 나를 빼시고 딴 사람 놓으시면 못할까요 여기? 아, 더 잘 되겠죠. 나같이 부족한 자를 사용하시는 거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의식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는 이 의식을 가지면은 이 영성을 가지면 시기심에서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각자가 충성한 대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8절에서 9절 읽어봐요.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하면 왜 우리가 시기하냐면 저 사람도 잘해서 더 많이 칭찬받을까 봐. 아, 칭찬 더 많이 받으면 좀 어때요? 사람한테는 그럴 수 있어요. 사람한테는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나 그런 거 좀 별로 안 좋은데 뭘 경쟁 붙여놓은 다음에 어디 잘하면 여기는 뭐 문상 10만원 한치 문상 만원 한치. 아니 그러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못했어도 주려면 똑같이 주든지 막 그거 너무 하면 교회에서도 세상 가치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경쟁이 몸에 밴 거야. 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기본적인 이제 원리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 각자가 상 받는 거야. 각자가.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어디에 너무 익숙해져 있냐면 사람한테 보이는 상한테 관심이 많은 거야. 누가 더 박수 받았어? 뭐 너 그런 것도 봤어요. 나 이제 어느 부서가 목사님께 더 사랑받는 것 같대. 아, 그런 게 있을까? 만약에 목사가 그러고 있다면 그 목사는 제정신 아니지. 아니 뭐 안 되고 있는 부서와 더 마음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들 중에 오늘 만약에 아픈 자식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누구한테 더 마음 가요? 아픈 자식이죠.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기심을 뛰어넘으려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뭐라고요?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상을 받아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희망의 교회랑 고기동 지역의 다른 교회들이나 아니면은 뭐 어느 다른 교회나 비교해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그거 돼, 안 돼요? 안 돼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의 교회에 맡겨주신 만큼의 달란트대로 우리가 충성하면 각자의 상을 받는 거예요. 오늘 이제 두 가지 얘기했어요. 하나 더 두려움 더 있는데 그건 다음 주 살펴보고요. 시기심하고 두려움 좀 더 살펴보고요. 첫 번째, 부정적 감정 때문에 우리 사명 감당 못하게 하는 거예요.가 있어요. 자존심 너무 상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려놓으세요. 자존심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나 한 달란트 맡겼다고요? 감사하세요. 너무 나를 높게 평가하지 말고 자존심 내려놓고 감사하고 또 하나는 시기심 때문에 다른 사람 바라보면서 하지 말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주님 맡기신 거 충성하면 각자의 상을 받는다 생각하고 또 모르드게가 기분 나빴지만 그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다가 또 아주
큰 일을 하게 됐던 것처럼, 중요한 일을 하게 됐던 것처럼, 우리도 묵묵히 주어주신 주님 맡기신 자리에서 사명 잘 감당해 달라고, 우리 고기동 지원 교회들이 그렇게 사명 감당해 달라고, 한국 교회가 그렇게 사명 감당해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사명 맡겨주셔서 고기동 지역에 교회 세워주시고 예배케 하시고, 지역교회들 놓고 또 지역 놓고 영혼들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자존심이나 시기심 내려놓고 주님 주신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명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고기동 지역교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혹시 예배 어려워진 교회들 있으면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당 빌려서 예배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세계교회, 또 물단동산교회 같은 교회는 예배당 빌려서 합니다. 예배당 자리가 이 사태 때문에 막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외 만남의 교회, 또 고기교회, 큰사랑감리교회, 주사랑장로교회, 고기동산교회, 희망의교회, 무지교원약교회, 이 지역교회들이 정말 이 고기동 지역에서 주님 맡겨주신 영혼들 놓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복음 전하고 많은 영혼들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한국교회도 그렇게 쓰임받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모여 부르시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